네, 안녕하세요. 정리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게임 화면이 많이 바뀌었죠? 어제 이제 클랜전2 업데이트 되면서 많은 것들이 좀 바뀌었는데, 자, 일단은 6900점 전설 킹상자 일단 먹은 상태고요. 시즌은 5일 남았어요. 5일 15시간. 지금 이제 새벽 시간인데요. 자, 여기 6900점 오면서 했었던 게임 3개 정도 영상으로 남겨봤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라벌이랑 했었던 게임이에요. 상대는 메가미니언의 미니언스는 라벌. 저는 이제 건물을 해골무덤을 썼는데 모르겠어요. 요새 메타가 로자도 많고 그 박격포 해골통 쓰는 박골통도 많거든요. 그리고 뭐 로우총사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저는 해무도 좋고 폭타도 좋은 것 같아서 그냥 번갈아 가면서 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일단은 저 돈가스 보고서 잠깐 당황해가지고 멍때리다가 뒷배드 했고요. 자, 여기서 이 바통 굴렸는데 저 배드 몸빵용으로 쓴건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저거보다 그냥 기사 쓰는게 더 나았을 것 같아요. 보면은 배드 엄청 빨리 잘리죠. 자, 상대 감전 얼법에 썼고요. 해무 깔고 파감으로 얼법 잡았죠. 뭐 어쨌거나 독을 깔아가지고 수비는 됐습니다. 체력이 천 정도 달았고요. 어쩔 수 없어요. 상대가 선라바 저렇게 뒤에서 빼면은 네, 배드가 좀 빨리 잘리게 되면은 데미지 입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지금 이제 전 독이 없기 때문에 기사무덤 안 들어가고 그냥 뒷기사를 했는데 상당히 안 좋죠. 손패도 좀 말렸고요. 수비를 한 번 더 잘해야 되는데 자, 다시 뒷배드 상대 메가미니언. 저 메가미니언을 잘 잘라야 되거든요. 자, 일단 얼법으로 보려고 했는데 얼법이 라발 봐버렸어요. 여기서 어그로 실수를 해가지고 그래서 해모 깔고 다시 어쩔 수 없이 독으로 처리를 좀 합니다. 다행인 거는 상대가 광부가 없어가지고 그래도 라바 펍을 처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는 거. 자, 다시 상대의 해골 무덤. 상대는 이제 또 뭐 뒷 미니언 뭐 이런 거 하고서 라발도 깔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실수를 합니다. 이게 실수예요. 이거 상대패 미니언을 아직 몰라가지고 그냥 그 라바 뽑는 타이밍 맞춰서 무덤 들어가야겠다 했던 건데 상대가 딱 그 직전에 미니언을 뽑아가지고 완전 폭망했죠 지금. 그러니까 이 상대 카드를 다 보기 전에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거시기 합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독으로 바바리안을 잡긴 했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위험하죠. 하지만 상대가 벌룬 무리해가지고 다행히 체력 1300 정도로. 자, 지금은 무덤 타이밍이죠. 지금 독까지 써야 돼요. 토네보다 독이 나았는데 토네는 저 배드랑 얼법이 금방 잡힐 각이어가지고 방금 같은 경우는 독이 더 났습니다. 제가 좀 에바했죠. 토네를 써가지고 암튼 뭐 그래도 살아서 오는 애들 배드랑 얼법으로 다 싸먹어서 한 번 더 타이밍 나왔어요. 지금 라바 뽑게 냅두면 안 돼요. 상대 같은 입장에서는 라바를 억지로라도 넣어야 되고 제 입장에서는 라바가 절대 오게 두면 안 됩니다. 라바가 오면은 어쨌거나 누적딜이 쌓이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요번 게임은 상대가 라바 뽑을 타이밍을 한번 놓쳐가지고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번 게임은 폭뱀으로 했었던 게임인데 상대가 호그 지진이었어요. 아, 이거 굉장히 역시 클래시 로얄은 상성 게임이다 라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상대분은 상당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랭커분이신데 그래도 네, 상성 앞에 장사 없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좀 실수했어요. 저 박쥐 보고서 사실 이렇게 폭타랑 토네를 둘 다 안 써도 됐을 것 같은데 살짝 에바에서 막은 게 좀 있고요. 여기서 이 코스트 오버한 것 때문에 상대가 지금 여기서 이제 바로 오버한 거 알고 미니페카 같이 찔렀죠. 그래서 일단 로켓병으로 킹타 열고 어떻게든 수비를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미니페카가 잡혀가지고 데미지 1000 입는 선에서 일단 끝났습니다. 이게 다 그것 때문에요. 아까 전에 폭타랑 토네를 같이 써가지고 그거 오버한 것 때문에 이렇게 맞은 거예요. 자,
차라리 그냥 왼쪽 박쥐한테 그냥 몇 대 맞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 여튼간에 상대분이 예리하게 잘 찔러가지고 체력이 천이 깎였지만 저는 그래도 싱글벙글이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상성이 훨씬 좋기 때문에. 아 근데 이게 호그지진이 상성 좋다고 방심하다가 한번 잘못 맞으면은 나중에 이제 지진 짤릴 때문에 지거든요. 자 여기서 상대방 수비를 지진으로, 그래서 굳이 독을 안 썼어요. 아 근데 이거 지금 다시 보니까 독을 썼어야 됐겠는데 방금. 여튼 요거는 톤에 쓰면은 막히죠. 호그 깔끔하게 수비 됐고요. 저 박쥐가 귀찮았기 때문에 아까 전에 그 무덤은 독까지 쓰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뭐 여튼간에 이 미니팩과 굉장히 까다롭죠? 바통으로 뒤쪽으로 어그로 다시 돌려주고 처리를 해줍니다. 자 요거는 저 로켓병이 아마 짜증나서 무덤을 썼던 것 같아요. 이거는 호그 단독으로 오면은 토네로 끌면 되는데 토네 실수했죠. 저게 무서워요. 저렇게 한 대씩 맞으면은 지진 짤들에 제가 질 수가 있어요. 이게 지진이 데미지가 누적들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상성 유리하다고 저렇게 토네이도 실수하면은 한 두 번 정도 실수하면 집니다. 진짜로 순호도 그렇고 토네 실수하면 안 돼요. 요거는 이제 박쥐랑 로켓병 잘 잘랐죠. 상대 지진으로 막았지만 해골 남았기 때문에 통나무까지. 보시면은 제가 무덤 공격할 때마다 상대방이 코스트 손해보는 거 보이시죠? 굉장히 폭배무가 상성이 유리한 게임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억지로라도 무덤을 막 너무 무리하지는 말고 계속 들어가주는 게 좋습니다. 괜히 이거 지진 공격 당하면은 누적딜 쌓여가지고 지거든요. 자 요것도 미니페카 혼자 왔고요. 저 로켓병 잘라야죠. 바통. 자 호그 수비를 해주고요. 각이죠. 들어가주고요. 독으로 유닛 하나 자를 거 각을 좀 봐주는데 예 뻘독. 호그 지진 상대할 때는 박쥐 보고 독서도 안 늦어서 그냥 보고 쓰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네요. 지금 리플 보니까 괜히 예측독 해봤자. 자 상대 반대 찔렀지만 요거는 아 여기 실수했구나. 여기서 저거 실수죠? 저거 저 미니페카만 그냥 기사로 어그로 뺐으면 됐는데 실수해가지고 폭탄까지 썼고요. 그것 때문에 코스트 손해가 좀 있었지만 그래도 게임 유리했기 때문에 계속 유리하게 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반복해서 가면은 오버타임 끝나면 결국 이기게 되겠죠? 자 데미지 이제 따라왔고요. 무덤 들어가야죠. 상대가 배드 잡을 게 없어요. 로켓병 말고는 배드 칠 게 없기 때문에 독으로 로켓병만 미리 처리를 해주면은 배드 때문에 무조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결국 요렇게 상성 빨로 게임을 잡는 모습이에요. 지금 플레이 보시면은 상대분이 굉장히 잘하시는데 그렇습니다. 클래시 로얄은 상성 게임입니다. 상성이 유리하면 이길 수 있어요. 자 이거는 마지막 게임인데 이게 덱이 좀 특이해가지고 영상으로 좀 남겨봤어요. 상대가 자파키인데 미니언 패거리에 분노의 엘릭서 정제소 마법사를 쓰는 그런 덱이었어요. 이게 게임했던 점수대가 6890인가? 6860인가 그래가지고 덱이 참 특이해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은 상대 땅분노 썼고요. 그 다음에 뒷자이. 저는 이제 패가 조금 거시기 해가지고 그냥 먼저 폭탄을 깔아버렸어요. 원래 이 폭탄 먼저 까는 게 별로 안 좋아요. 이 폭탄가 지속시간이 25초가 돼가지고 먼저 깔면은 자 보이십니까? 이 자이언트가 올 때쯤에 이미 그냥 폭탄가 다 터져 있어요. 그래서 폭탄 먼저 까는 거 별로 안 좋은데 아까는 이제 패가 좀 거시기 해가지고 먼저 그냥 썼고요. 자 폭탄 뭐 해보지도 못하고 터졌죠? 자 방금 저 얼법은 굉장히 좋지 않았죠?
마법사 스플래시 같이 맞는 위치에다가 그냥 저렇게 해버렸고, 자 상대가 엘정을 깔았는데 여기서 좀 당황을 했어요. 도대체 덱이 뭔 덱인가 저게. 그래서 솔직히 저는 뭐 총사인가 생각을 했는데 스파키가 나오더라고요. 패 딱히 낼 거 없어가지고 그냥 오른쪽 바통 굴려가지고 부대 개꿀이죠. 자, 저 스파키는 무덤으로 막으면 깔끔하게 막힙니다. 자 이거 전혀 안 무섭죠. 상대가 파볼이나 뭐 번개나 이런 빅스펠이 없기 때문에 진짜 너무 편안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자고파키도 요런 식으로, 그 분노 자고파키 같은 게 그냥 요런 식으로 막으면 쉽게 막혀요. 오히려 이제 번개 쓰는 자고파키가 좀 어렵고, 분노 자고파키는 무덤으로 수비를 하면은 수비가 어쨌거나 막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분노 자고파키는 문제가 무덤 없는 타이밍에 찌르는 게 문제지. 아니면은 이제 무리해서 무덤 공격하려다가 이제 역공당하는 경우? 여튼간에 이제 상대는 아마 노림수가 이제 미니언 패거리가 있기 때문에 제 광역이 지금 다 빠졌잖아요. 왼쪽에 배드랑 얼버비랑 다 빠졌기 때문에 이 타이밍 노려가지고 아마 분노의 미니언 패거리를 쓰는, 지금 독까지 빠졌죠? 완전히 다 빠졌으니까 이 타이밍 노려서 아마 미니언 패거리를 찌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미니 패카의 미니언 패거리, 저 미니언 패거리 보고 솔직히 엄청 놀랐거든요? 근데 그렇죠, 패가 한 바퀴 돌았다는 거.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사실 많이 유리해요. 제가 많이 유리해서. 자, 딱히 무덤 막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상대방. 막 무리해서, 무덤 괜히 무리해서 가지만 않으면은 아마 이 게임은 이렇게 끝날 것 같습니다. 상대의 뒷자리 했고요. 미니패카까지 뽑지만 저거 토네이도로 그냥 빨아들이면은, 토네이도 쓸 필요도 없겠네요. 무난하게 막을 수 있죠. 자 왼쪽 스파키 자이언트 전혀 무섭지 않죠. 저것도 그냥 무덤 쓰면 막히거든요. 조심할 게 광역 유닛 빠졌을 때 미니언 패거리 갑자기 러시 들어오는 거, 그것만 조심하면은 이제 요 게임은 아마 무난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자이언트, 자, 상대 미니언 패거리, 저게 무섭거든요. 저 왼쪽 미니언 패거리. 근데 광역 유닛 둘이 또 돌아버렸죠. 토네이도까지. 상대 입장에선 욕 나오는 상황일 거고, 네 요렇게 무난하게 오버타임 이제 44초 남았는데 딱히 뭐 이변이 없으면은 상대가 이길 방법이 딱히 없죠. 제가 무리만 안 하면은 이거는 이제 지지 않는 싸움이기 때문에, 자 오른쪽에 저 미니언 패거리 독으로 그냥 교환만 해주면은 저는 이득이고요. 자이언트 또 버려졌고, 요거는 기사로 몸빵 세우면은 또 막을 수 있고요. 저 스파키 무덤으로 막으면 되고요. 이게 정말 꿀이에요. 저 스파키를 무덤으로 수비하는 거. 자 마지막 미니언 패거리 얼법 토너에 잡히면서 이렇게 마무리되는 모습입니다. 자 시즌이 5일 정도 남아가지고 이제 아마 거의 매일매일 랭게임을 좀 돌릴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좀 잘했다 싶은 것들, 요런 것들 영상으로 이제 좀 남겨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즌은 최트경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킹상 잘 먹긴 했는데 한번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돌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최트 다들 경신하시기를 기원할게요.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